그래요? 오늘 히브팀에 와서 열심히 네. 임하겠다는 포부를 한번 말해주세요. 네, 오늘 그 버금이 분들한테 제가 약간 요가지만 좀 더 운동이 되는 재밌는 요가를 꼭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아 짜증나. 언니 채널에 올 때마다 진짜 짜증난다고요.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버금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황버금이를 모셨는데요. 네. 너 요즘에 뭐하고 지냈니? 저는 일하고, 일하고 그래. 오늘 생일이잖아요, 저는. 생일에도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영이 선물로 얘 황아영 하면 저는 약간 따뜻한 허브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오늘 힘든 촬영하는데 뜨거운 티 지금 언니가 사왔거든요? 여러분, 아무튼 얘가 왜 왔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에 만났을 때 수리하나 마스카라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끝끝내 못해가지고 우리 그 몸풀기 동작 알려줘야 되잖아. 아니 일단 수리하나 마스카라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해주면 안 돼요? 근데 왜 그 뒤에 이름이 마스카라야? 뒤에 마스카라가 너무 웃긴 것 같아. 그 이 마스카라가 그 이게 이거 제가 또 이럴 줄 알아가지고 제가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물어봐 놓고 바로 질문을 다른 질문에 질문을 한 번에 두 개 하는 나 같은 사람도 있는 거야. 알려달라고 해놓고 자기가 바로 하고 싶은 말 그래서 한다고. 뭐야? 자 보면은 수리야 나마스카라예요. 수리야 마스카라가 아니고 수리야 나마스카라. 수리야가 태양, 나마스카라가 인사. 태양에게 하는 인사. 그래서 요가 이게 의미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걸 떠나서 이제 요가인들은 태양이 있어야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작물, 곡물이 다. 그래서 끊어내겠다. 길었어. 네. 이거를 사람들이 보통 막 10분, 20분 이렇게 하잖아. 네. 그래 너도 맨날 이걸 한다고? 저는 매일 하고 이거는 모든 요가인들이 다 해요. 매일. 이걸 수리하나 마스카라를 하지 않으면 요가 강사라고 할 수 없다? 없을 수도 있겠다. 없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 근데 내가 영상을 막 찾아서 봤을 때는 수리하나 마스카라가 다소 나한테는 이거를 막 10번 이상 하면은 좀 지루한 느낌이. 나는 스쿼트 1000개가 덜 지루하는 사람이니까. 난 스쿼트가 더 지루할 것 같은데? 아니, 스쿼트는 이따 시켜줄게. 그래서 아니, 수리하나 마스카라를 살짝 변형을 해서 우리 버금이들이 워밍업이나 쿨다운이나 혼자 수련할 때 쓸 수 있게끔 루틴화를 좀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수리하나 마스카라 중에 버전이 조금 있는데 그 중에 A버전을 좀 으뜸 언니랑 저의 요가의 스타일을 좀 섞어서 약간 요가 테스 느낌으로 그래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를 매일 반복하시면 된다. 진짜. 매일? 진짜 그냥 매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왜냐면 모든 요가 선생님들은 이걸 다 해요. 요가 계속 알려달라고만 하고 복습 하나도 안 하고 예습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알려달라고만 해. 그리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요 자꾸. 아 뒤로 넘어갈 것 같다고. 잘하지. 심지어 잘해. 그러면 우리 버금이들이 요가가 처음일 수 있으니까 동작을 하나씩 이어가는 거를 한번 천천히 설명해 줄게요. 천천히 네. 설명해 줄까요? 일단 다리는 이렇게 붙여도 되고 아니면 다리 넓이, 골반 넓이 정도 벌려도 되는데 네. 초보자들은 벌리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그냥 붙여서 하셔도 괜찮아요. 손을 아래쪽에서 떨어뜨리고 이 동작이 이거 바르게 서 있는 것도 하나의 자세예요. 이름이 사마스티디라고 합니다. 사마스티디. 네. 마시는 숨에 양손을 높이 위쪽으로 뻗어 올리면서 시선은 엄지손가락 두 개를 바라봐 줄 거예요. 그렇죠. 아, 지금 으뜸언니 아주 잘했어요. 내쉬는 숨에 천천히 손 바닥을 짚고 우타다 아사나 이마부르 가까이. 이제 여기서 숙련자들은 중요한 거는 이 발끝하고 손끝 선이 맞아야 돼. 이렇게. 그렇지. 그런 것도 있어? 그렇지. 맞아야 돼. 맞고 진짜 폴더가 접히듯이 딱 접혀주는 게 좋고요. 나는 근데 너무 힘들어. 이럴 때는 무릎을 살짝 이렇게 구부리세요. 자, 마시는 숨에 아르다 우타다 아사나 상체 길게 늘려주기. 그렇죠. 이것도 숙련자는 이렇게 지금 손끝이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꼬리뼈 끝자락이랑 이 척추가 길게 늘어날 수 있도록. 네, 좋아요. 힘들면 무릎 구부리고. 네. 그리고 다리 하나하나 뒤로 보내서 차투랑가 단다 아사나.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에서 한번 유지를 한번 해볼까요? 잘하는데? 진짜 힘든 거 잘하는데 혹시? 마시는 숨에 부장가사나 올라오세요. 그렇죠. 여기서 근데 이렇게 허벅지를 떼면 바로 힘든 것 같아. 이게 허벅지를 떼서 발등만 붙이는 버전이 있고
지금처럼. 이거는 근력이 좀 더 그러니까.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버금이들이 초보자면은 이렇게 지금 허벅지를 완전히 바닥에 닿은 상태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몸의 전면 근육이 스트레칭 되는 걸 잘 느껴주시고, 나는 좀 힘들게 하고 싶어, 조금 더 어렵게 할래 할 때는 발등만 바닥. 그리고 내쉬는 숨에 다운독으로 가시면 돼요. 다운독. 그렇죠. 다운독은 발 얼마나 붙여야 돼요? 다운독은 숙련자는 발을 완전히 붙일 거고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다리 넓이를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자 이제 으뜸 언니 어깨 쪽을 한번 잘 볼게요. 여기서 날개뼈를 서로 이렇게 멀어지게 해줄 거예요. 멀어지게. 그리고 꼬리뼈를 천장 쪽으로 쭉 끌어올려. 계속 끌어올림과 동시에 오리 엉덩이를 만드듯이 꼬리뼈를 계속 이렇게 오리 엉덩이, 날개뼈는 멀어지게, 여기서 허벅지를 서로 살짝 조여내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약간 이렇게 하면 무릎이 구부려져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무릎 구부리고 계세요. 무릎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이 꼬리뼈만 계속 끌어올리는 것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래도 충분히 다리 뒷근육은 스트레칭이 잘 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발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가지고. 그렇죠. 마시면서 상체 다시 90도 업. 내쉬면서 이마 무릎 가까이. 그렇죠. 마시면서 양손 머리 위로 합장하고, 내쉬면서 손 아래쪽으로 떨어뜨려서 내 자리로 돌아오는. 이게 한 번에. 외웠어? Nope. 근데 여기서 동작을 추가해야 되겠다. 동작을 추가할래? 동작을 추가해서 버전을 해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이게 너무 어색한 것 같아. 육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랑 이렇게 내리는 게 너무 웃겨. 약간 요, 그럴 때 표정도 약간 육아스럽게 이렇게 온화하게 이런 느낌으로? 됐어? 여기서 보면 진짜 웃긴다. 제 쪽에서 보면 하고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드는 거 있죠? 그리고 여기 말라 보이게 하는 거 있죠? 일반 홈트랑 근력이 좋은 약간의 다이어터를 요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동작을 추가해 볼게요. 약간 수리야 매운맛. 네. 수리야 매운맛 괜찮아. 수리야 매운맛으로. 수리수리 마술이 매운맛 이런 건 안 돼? 컨텐츠로? 너무 요가를 보여? 짱나라 그래가지고 지금. 어쨌거나 얘는 세워주고 가는 거니까 제목은 내가 정해볼게. 네. 자, 마시는 숨에 머리 위로, 내쉬는 숨에 웃다다 아사나. 내가 초보자용 버전으로 무릎 구부릴게요. 마시는 숨 아르다 웃다다 아사나. 가면서 뭐야 자기가 알았어. 수리 수리아에서 변형하는 거지. 이건 실제 운동이잖아. 알았죠. 수리아에서 변형하는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플랭크를 가야 돼. 원래는 근데 정사업은 플랭크가 없어요. 바로 첫트랑만 단다 아사나예요. 이렇게.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바로 점프해서 첫트랑만 단다 아사나인데. 우리는 진짜 소리 안 나게 동시에 다리를 뒤로 보내고. 이게 소리 안 나는 게 버금이들 지금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돼요. 이런 진짜로 이게 우리가 잘하는 거라서 한번 놀려줘. 그러면 진짜 발가락이 다쳐. 진짜 발가락이 다쳐. 골절날 것 같아. 진짜 발가락이 다쳐. 그러니까 나 못 뛸 것 같은데 할 때는 차라리 그냥 한 발씩. 알았죠? 한 발씩. 근데 나 좀 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뿐히 갔어요? 사뿐히 가서 여기서 바로 안 가고 여기서 플랭크 바로 안 가고 마운틴 클라이밍을 한번 해주는 거. 플랭크에서 버티면서 그 다음에 골반 내리면서 차투랑가 해야지. 그게 뭐야? 이 지금 너가 아까 알려줬 지금 수리야가 아니라 자꾸 시무뜸 운동 아니 이 다음에 뭐야? 이걸 했으면 그러면은 플랭크 가서 그거 하고 차투랑가를 가야지. 그리고 그리고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이어져서 가야 돼. 팔꿈치. 그치 이어져 이어서 이어서 가야지. 그리고 다음은 다운독이에요. 다운독. 다운독 왔죠? 네. 여기서 아라베스크처럼 아라베스크라는 동작인데 다리를 하나 올려요. 좋아요. 그러면서 플랭크로 가지고 와요. 마운틴 클라이머 하듯이. 그리고 내려놔. 플랭크로. 다시 반대 다리 올라가. 그리고 가져와. 그럼 여기서 이 상태에서는 바로 이렇게 가져와도 되겠네? 가져와도 되는데 그러면 또 잘. 원래 뭐야? 아까 내가 했었던 거. 뭔데? 그럼 이제 다운독에서 가져와도 되네? 그치. 얘 요가 강사 맞아요? 다시 빨리 와봐. 가져와도 되네? 가져와도 되네? 그치? 그치? 잘한다. 다시 요거. 그 다음에 다시 요거. 그리고 다시 아니지. 요거. 나 때문에 아니 언니 때문에 나도 헷갈리려고 그래. 뭔데? 여기 왔다가
오고 내쉬고 마시면서 올라와야지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어. 오, 됐네. 됐네. 그럼 우리 다음 편에 좀 진지하게 해보자. 수련하는 느낌으로. 어, 진짜 진지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그럼 이거 분량 나오는 거야, 진짜?